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아유, 메이슨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얘기를 할 때 What is the point of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소용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question이 들어가는 그러한 sentence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런 거를 하는 게 의미 없어요. 소용 없어요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용이 없답니다. 뭐라는 것이? 숨기는 것이. 해서 야, 숨겨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엔 뭐였었죠? 아유, 숨기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느낌이 살짝 달라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문장. 소용없어요. 뭐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해서 이거는 약간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야, 숨겨봤자 소용없어. 혹은 불평해봤자 소용없어. 아유, 숨겨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느낌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use라는 게 어떤 의미를 알고 있죠? 그렇죠. 바로 사용하다라는 여러분들 동사의 의미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use라는 거는요, 명사의 뜻도 있어요. 그때는 사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t is나 혹은 there is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it is no use 혹은 there is no use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쓸모가 없다, 뭐 의미 없다, 쓸모 없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이렇게 it is no use 혹은 there is no us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보셨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아, 뭐 숨기는 것이 혹은 불평하는 것이 쓸모가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ing 형태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오늘 핵심의 포인트가,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is no use ing 혹은 there is no use ing 라고 하면은요, 그 동작을 하는 거 쓸모없어 라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 쌤, 이거 of는 뭐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it is of no us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of를 많이 생략을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of를 빼고 연습을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용이 없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번엔 is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it is no use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use라 그래요? use라 그래요? 그렇죠? use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명사는요, use라고 얘기를 합니다. use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동사, 사용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it is no use, 쓸모가 없답니다. 뭐라는 것이? 숨기는 것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셔라? 그렇죠? 바로 ing 형태로 얘기를 하니까 hiding으로 얘기를 해서 It is no use hiding 이라고 하면은 그쵸? 야, 숨겨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의 의미를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는 것이 소용없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It is no use ing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는 것이 소용없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또 똑같이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번엔 there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there is no use라고 하면 이것도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불평하는 것이 소용없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complain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바로 complaining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there is no use complaining. 야, 불평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it is no use라고도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동작을 하는 거 쓸모없어요. 소용없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there is not 혹은 it is no use 하고 나서 동작을 ing 형태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직접 대화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conversation업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why don't you apologize? 라고 해서 사과하는 게 어때? 누구에게요? To your boyfriend 라고 해서 내 남자친구에게 사과하는 거 어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제안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여기에 바로 핵심 문장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Proverbs라고 해서 속담에서 하나 보실 수 있는 표현으로 아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뭐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제가 이걸 literally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고 그 쏟아진 우유를 봐봤자 아이고 거기에 좀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겠냐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쏟아진 우유 앞에서 내가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느냐 바로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하면은 쓰러진 우유 앞에서 내가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겠냐 라는 얘기로 엎질러진 물을 이렇게 여러분들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 라는 얘기로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얘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장들 이제 직접 여러분과 한번 practice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세 번째 코너 스피커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떠들어보는 우리 스피크업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어떤 거 배웠나요? 그쵸, 숨겨도 소용없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쵸, 바로 It's no use hiding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s no use hiding. 한 번만 더. 시작! It's no use hiding 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쵸? 불평해도 소용없다 라는 표현이었죠?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었죠? There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There is no use complaining. There's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갈게요. 시작! There's no use complaining. 한 번만 더. 시작! There's no use complaining 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세 번째 문장 뭐였었죠?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얘기.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었죠? 그쵸? 바로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spilled라는 거는요 spilt라고 얘기를 해서 그 T로 여러분들 S-P-I-L-T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L-L-E-D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한 번만 더. 시작!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뭐 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쵸, 바로 동작을 하는 것이 소용없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It's no use ing 혹은 There is no use ing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